집을 내리라고 한 이유가, 자, 일단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 탐나 보니까 들켰네요. 그죠? 다시 위로 올라가서. 자, 짐승 소리로 울면, 자, 짐승. 자, 지금 돈말 밝히는 사람들을 짐승으로 표현했다는 거. 돈만 밝히는 인간의 모습을 짐승으로 표현했다는 거잘 보시면 되고요. 우리 숙석수에 도둑고양이들이 단체로 들어왔나? 자, 이제 알았던 거죠. 자, 잡기장을 단단히 말아 손에 움켜쥐었어요. 왜? 짤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럼 사람은 이만 물러가야지. 이거 어서, 빨리 비워드리지 못하게, 이거 어두워서 얼리 빨리, 비워드리지 못하겠는 걸? 라고 해서, 여기서 사람 중요합니다. 사람, 여기서 사람은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진정한 인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손전등을 안채로 하는, 향하는 길을 비춘다. 왜 사람들이 손전등을 안채로 향하는 길을 비춰요? 빨리 나가라고. 그지? 안채로 가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안채 강태국이 세탁소를 빨리 나가게 하려고 그런 거죠. 거기다가. 자, 고맙다. 안채로 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태영아. 자, 아빠! 들키는 거죠. 다 당신 미쳤어? 아, 또 형 깨물었다. 라고 해서 굉장히 자기의 사람들도 욕심 있다는 사실에 실망과 분노를 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돼요. 이게 사람의 형상이요? 뭐야? 미쳐서 들뛰다가 지 형상도 잊어버리는 거냐고? 이것 때문에 그래? 1998년 9월 김수님? 여보! 아빠가 찾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아, 날 줘요. 나 부도난단 말이야. 아저씨 여기요. 50%줄 테니까 이리 줘요. 내 거는 안 돼. 내 거가 어딨어. 결혼할 때집 사줬으면 됐지. 나만 사줬어요? 오빠들은? 자, 라고 해서 지금 엄마가 돌아가신 게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나 자제한을 차지하려기 위해서 난리가 나고 있어요. 라운드 볼게요. 안 돼. 할머니 갖다 줘야 돼. 왠지 알아? 이건 사람 것이거든. 너가 너희 같은 동물 거가 아니라 사람 거래요. 당신들이 사람이면 죽겠는데, 당신들은 형상만 사람이지 사람이 아니야. 당신 같은 짐승한텐 사람의 것을 줄수 없어. 자, 당신 같은 짐승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거에 대한 이런 탐욕에 대한 비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 강태국 향해 서로 밀치고 잡아당겨 뿌리치며 가요. 자, 서로 몸싸움을 하는 거예요. 강태국 재빨리 옷을 세탁기에 넣습니다. 사람들도 서로 먼지 처리하려고 세탁기로 몰려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조금 더 위로 올려서. 강태국이 얼른 세탁기 문을 닫습니다. 자, 그리고 놀란 사람들 세탁기를 두들거죠. 세탁기 돌리는 겁니다. 버튼 앞에 손을 내밀고 망설여요. 사람은 덥석하게 세탁기 문을 돌리고 결국 손을 부르르 떨다가 강하게 누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세탁이 되는 거죠. 굉장히 어떤 장면이다? 비현실적인 장면이에요. 그죠? 비현실적인 장면이고, 사람들의, 탐욕스러움이, 탐욕이 순수하게 정화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탐욕스러운 인간들을 비판하는 모습,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다시 순수함을 회복되기 바라는 어떤 작가의 바람,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장면이다 보시면 되고,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알수 있겠죠. 자, 강태국이 주머니에 글씨가 빽빽히 적힌 눈물고름. 이게 할머니 비밀이 적혀 있는 곳이었어요. 자, 꿀꺽 않습니다. 자, 할머니, 비밀을 지켜드렸지요. 자, 비밀. 여기서 비밀은 뭐냐면, 조금 더 읽어볼게요. 그 많은 재산. 이 자식 사업 미천, 저 자식 공부 뒷바라지에 찢기고 잘겨나가도, 자식들은 부모 재산이 화수분인 줄 알아서. 자, 화수분이라는 말이 여기서 뭐냐면, 자, 화수분이란 건 계속 뭐가 재물이 나오는 보물단지예요. 화수분. 네모 해볼게요. 화수분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서, 간단히 체킹하면. 보물단지고요. 그래서, 뭐냐면, 일단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이 자식 죽는 소리로 빼돌리고 저 자식이 안 죽는 소리로 빼돌려서 할머니를 거지를 만들어 놓았어도 불효했을 원망 안 하고 형제 의상할까 걱정해서 끝내는 혼자만 하셔. 뭘? 결국 재산이 다 털렸어요. 누구 때문에? 자식들도 없고. 그지? 남은 재산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할머니 비밀이었다. 그죠? 근데 할머니가 형제간에 의상할까 비밀을 했던 거지. 자, 할머니의 마음, 이제 마음 놓고 가셔서 할아버지 만나서 다 이르세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눈물고름을 태워드린다. 라고 얘기했네요. 그죠? 자, 그리고 결국 할머니의 비밀을 다시 정리 한번 해보면, 할머니의 비밀은, 그쵸? 자식 때문에 재산 다 써서 남은 재산이 없다는 거예요.
자, 할머니 혼백처럼 눈부시게 하얀 치마, 저기 하얀 치마 저거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간다. 요거 여기 밑줄 한번 해볼게요. 이거 무슨 뜻이야? 치마 저거 우리 공중 올라가 할머니 어떻게 했어요? 돌아가셨다는 거죠. 할머니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지. 자, 그래서 쭉 걸려요. 아, 빨리 끝! 이라고 하면서 작품이 끝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목은 오아시스 섹터스예요. 뭐예요? 물질주의의 어떤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순수해지는 공간이 오아시스 섹터스라는 거. 자, 왜 가족들에게 옷을 돌려주지 않았냐면 가족들에게 가족들의 탐욕스러움에 분노했고요. 재산이 없다, 남은 재산이 없다는 뭐예요? 할머니의 비밀을 지켜주고 싶었기 때문에 옷을 돌려주지 않았던 거죠. 자, 여기까지 필기해 주시면 됩니다.